일반. 와, 진짜 크다. 야, 너무 좋아.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여기 너무 좋은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아이 많고. 저 데크도 다 이 집 거예요? 다. 네. 뭐야? 여기는 이모, 삼촌, 고모, 숙모, 노모 다 모시고 할 수 있는 큰 마당 주말 주택입니다. 우리나라 같지 않죠? 어, 되게 이국적이다. 약간 이국적인데? 우리 홍주의 MT 가도 되겠어. 네. 와. 어디라고 여기? 어디? 양동면? 만약에 주말 좀 시간 더 내신다면 강원도 들렀다가 여기는 거리가 조금. 근데 진짜 시골 살려면 부지런해. 어, 양동 거리 끝이. 양평 양평 끝이고 이거 즐거워는. 아우. 와. 저것도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집에서. 오. 전원주택 사는 분들은 다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해갖고 다니시더라고. 야 이거. 야. 진짜 사용 흔적 보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직접 갖고 온 거네. 네. 와. 오, 바람 든다. 와, 저게 집이라고? 저게 주말 주택이라고요? 저긴 진짜. 아이 많은 집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늘인데 그냥 의자만 딱 치면은 그냥 진짜 이게 너무 힐링이다. 주말 주택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긴 해요. 가장 이상적인 생활. 5도 2촌. 형, 근데 양평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서울 말고는 대부분 다 시골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랬다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럼 내가 어렸을 때 그 친구들과 막 매미 잡고 찌개벌레 잡는 거 다 알거든요. 예, 예. 죽고 파가지고 예. 잡고. 어, 그렇죠. 그 기억이 너무 그때는 창피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이런 데서 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좋죠, 해서 정서적으로. 그래서 바로 초등학교가 있어서 알아봐서 글로 들어와서 지금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 그 우울함이 줄어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우울함은 줄어드듯이 뭐가 늘어요? 부정적인 우선 술이 늘고요. 잔 수치가 확 올라가는구나. 그 술을 느는 정도가 아니라 술을 직접 담가 먹어요. 그 이날 촬영 끝나고 저는 시간 돼가지고 그 직접 담근 막걸리를 먹었거든요. 오바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리얼 팩트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리얼로. 제가 먹은 막걸리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그 막걸리를 또 다시 만들 수가 없대요. 왜? 이게 랜덤박스처럼 그때만 달라요. 그때마다 다른 거야. 아~ 습도, 온도, 그때 쌀, 상태. 그냥 정말로? 많이 취한 거 아니야? 가보고 싶다. 한번 오세요. 근데 이걸 별 형수님하고는 저를 많이 기억할 거예요. 어렸을 때 되게 좋은 기억이 나요. 사이였어? 그런 건 아니에요. 응원해주는 사이였어요. 무슨 사이였어?